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춥고 건조한 겨울에도 쓰기 좋은 촉촉한 베이스 제품들 중에서도 휴대성에 좋은 쿠션 5가지를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쿠션들, 라네즈의 네오 쿠션 글로우, 문샷의 마이크로 글래시피 쿠션, 롬앤의 클리어 커버 쿠션,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쿠션, 에스쁘아의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는 SPF 50+, PA++++의 자외선 차단유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 대비 7배 강화된 보습제 함량으로 오랫동안 속까지 촉촉하다고 하는데요. 미세화 공정을 거친 다이아몬드를 액상으로 구현한 리퀴드 다이아몬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 넣어서 한층 더 화사하고 24시간 반짝이는 피부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쿠션이라고 합니다. 작고 아담한 사이즈로 핑크빛의 부드러운 쉐입이 인상적인 쿠션이고요. 달칵하고 여닫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뚜껑을 열면 보이는 퍼프 위에 라네즈 폰트 컬러가 개성 있어 보여요. 이 퍼프는 균일하고 매끈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사광 퍼프라고 하는데요. 약간 매끈한 느낌도 드네요. 보호실은 완벽한 밀봉 상태로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었어요. 제형은 쫀쫀한 편인 것 같았고 밀착감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발림을 가지고 있으며 은은한 광을 보이는 쿠션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쿠션은 문샷 마이크로 글래시피 쿠션. 문샷 마이크로 글래시피 쿠션은 SPF 50+, PA++++의 자외선 차단유를 가지고 있어요. 고글절 샤이닝 오일로 어느 각도에서도 매끈한 광채 피부로 연출해주는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유래 특허 성분 및 다량의 보습 에센스를 넣어서 촉촉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문샷만의 마이크로 입자 공법을 사용하여 들뜸 없이 밀착되면서 매끈한 광채 피부를 연출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동그란 쿠션 케이스 위로 반짝이는 보랏빛 속 문샷 폰트가 인상적인 쿠션으로 달칵하고 여닫는 형태고요. 뚜껑을 열면 물방울 모양의 사랑스러운 색감을 가진 퍼프가 눈에 띄어요. 부드러운 감촉이 기분 좋은 퍼프로 피부 밀착을 도와주는 항균 루비셀 원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보호실은 한 번에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 형태고요. 비교적 쉽게 떨어집니다. 제형은 부드러운 요거트 같은 느낌이었고 매끄러운 발림을 가지고 있으며 답답하지 않은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개할 쿠션은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은 SPF 50+, PA++++의 자외선 차단유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하는 쿠션이어서 그런지 한복의 아름다움을 잘 담고 있는 케이스가 인상적인데요. 대나무수 추출물의 함유로 속 당김 없는 촉촉함을 선사하면서 최적의 오일 함량과 파우더 비율로 몽글거림이나 모공 끼임 없이 오랜 시간 예쁜 피부를 지속해준다고 합니다. 한복의 은은한 빛을 표현한 듯한 예쁜 반짝임을 가지고 있는 쿠션은 달칵하고 여닫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요. 뚜껑을 열면 순백색의 물방울 퍼프를 볼 수 있었어요. 역시 부드러운 감촉을 가지고 있고요. 물방울 모양이 활용도가 좋아서 그런지 대부분의 퍼프가 물방울 모양이네요. 보호실은 앞서 보여드린 문샷과 동일하게 한 번에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 형태입니다. 제형은 촉촉한 에멀전 느낌으로 발림은 부드러운 편이었고 피부가 쫀쫀해지는 것 같은 마무리를 보였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쿠션은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은 SPF 50+, PA++의 자외선 차단유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 각질층의 수분을 채워주는 히알루론산 액티브 파우더의 함유로 내부 반사광을 높여주어 피부 자체가 빛나는 듯한 효과를 선사한다고 해요. 더불어 트랜스루센트 피그먼트를 활용해서 얇고 투명한 텍스처를 완성해주는 쿠션이라고 하네요. 하얗고 심플한 디자인 위로 그려진 헤라 로고가 인상적인 쿠션으로 그냥 열고 닫을 수 있는 자석 형태의 케이스예요. 뚜껑을 열면 가죽 같은 느낌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퍼프가 눈에 띄는데요. 친환경 에어발포 공정으로 제조된 레이어링 퍼프로 조금은 뻣뻣한 느낌이 드는 퍼프인 것 같았어요. 헤라 쿠션의 보호실 역시 한 번에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 형태네요. 제형은 영양감 있는 앰플 같은 느낌으로 발림은 매끄러운 편이었고요. 광채가 돋보이는 마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쿠션은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은 SPF 42 PA++의 자외선 차단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쿠션은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의 모이스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이핑 테크니 포뮬러를 통한 밀착과 커버력을 자랑하는 쿠션으로 기존 테이핑 커버 쿠션의 커버력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히알루론산을 넣어서 촉촉하고 편안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쿠션이라고 해요. 다른 쿠션들에 비해 얇은 바디를 가지고 있었고요. 핑크빛 위로 반짝이는 에스쁘아 폰트가 인상적인 쿠션으로 달칵하고 여닫는 형태입니다. 뚜껑을 열면 부드러운 감촉의 퍼프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 물방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양면이 동일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호실은 다른 쿠션들과 동일하게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 제형은 가벼운 리퀴드 파운데이션 느낌으로 상당히 가볍게 발리며 마무리 역시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쿠션의 생김새, 제형, 발림 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섯 가지 쿠션을 얼굴에 하나씩 발라보면서 각 쿠션의 커버력과 광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네즈, 문샷, 로맨, 헤라, 에스쁘아 등 다섯 가지 브랜드의 쿠션들을 얼굴에 발라봤어요. 다들 촉촉한 쿠션치고 커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았는데요. 커버력이 좋으면서 촉촉한 쿠션을 찾는다면 에스쁘아의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이 좋을 것 같고요. 광채는 헤라가 가장 좋아서 반짝이는 글로우 스킨을 좋아하신다면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이 좋아 보이네요. 무게감은 라네즈가 가장 적게 느껴졌는데요. 답답한 걸 싫어하신다면 라네즈 네오 쿠션 글로우를 추천드릴게요. 겨울에 쓰기 좋은 촉촉한 베이스 제품들 중에서도 쿠션 5가지를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쿠션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쿠션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